하얀 건물이 제 사무실이 있고 제 연구실도 있고 로봇페스트 세계 월드 헤드쿼터가 여기 있어요. 이게 학교 메인 캠퍼스고 여기 조그만한 여기 기숙사가 있고 여기 조그만한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제 자율 자동차 연구를 하는 그 코스를 만들었어요. 이제 저는 자율 자동차가 두 대가 있고 그 미국의 그 과학재단이 제 연구를 지원해요. 제 소개를 좀더 할게요. 저는 여기가 어디죠? 한국 남산 타워죠? 저는 한국의 애트리 전자통신연구소 지금은 대덕에 있죠? 거기서 일했었는데 전화 교환기를 만들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1980년대에는 농어촌에는 전화가 없었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은 일가구의 모든 농어촌에 전화를 보급할까? 해갖고 이 애트리에서 이 전화 교환기를 만들었었거든요. 참 재밌었던 것은 저희가 전화 교환기 만들기 전에는 수입했었어요. 주로 미국 그리고 스웨덴에서 수입했었는데 저희가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회사들이 가격을 반으로 내린 거예요. 그냥 발표만 했는데 가격을 반 내려갖고 연구비를 공짜로 얻었어요. 이때 배운 것은 연구만 중요한 거가 아니다. 개발까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연구만 했었으면 가격을 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 전자 교환기를 만들 때 삼성, 금성하고 협력을 잘 했었어요. 그래갖고 삼성, 금성 사람들이 대덕에 있는 애트리에 와가지고 같이 만들었었거든요. 나중에 이 전자 교환기가 세계 최초의 2G, 지금은 4G나 5G를 쓰고 있죠. 2G 그 휴대전화기의 그 교환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 덴마크 사람들이 이 레고 로봇을 보여주는데 가격이 200불도 안 됐어요. 아, 이걸 봤을 때, 야, 이건 참 좋다. 좀 재미있고. 그래서 이 레고 RCX 로봇을 사용해서 로봇페스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이 로봇페스트가 가장 참 제가 생각했을 때 재미있었고 또 가치가 있었던 프로젝트 같아요. 이 사진은 올해 경기대회를 통해서 찍은 사진인데 이곳 미시간 학생들이 여러분한테 안녕 인사하고 있어요. 보다시피 스크래치 코딩을 이용해 갖고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 로봇을 움직이죠. 로봇페스트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어요. 게임, 창작, 그리고 퍼레이드, 또 창작 중에서 특별히 그 예술에 관련된 로봇 창작 대회. 완전히 이것은 시험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와갖고 제가 문제를 치면은 만들고 프로그래밍을 3시간 내에 해야 돼요. 카메라를 주로 사용하는 경기 대회.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물병을 찾아가서 밀어내면 이기는 거예요. 로봇을 어떻게 의학에 응용할까 하는 대회, 수학을 배우는 댄스 종목도 있어요. 주로 AI를 어떻게 응용을 할까에 대해서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사람은 할수 있지만 로봇은 이거는 할수 없겠다 싶으신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있죠. 사람은 로봇은 만들 수 있지만 로봇은 사람 못 만들어요. 되게 흥미로운 대답이고 정말 정말 그러네요. 네. AI는 컴퓨터 사이언스의 한 분야예요. 그리고 기계학습은 AI의 한 분야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심층학습, 딥러닝은 한 MLA의 기계학습의 분야예요. 사실은 이 심층학습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데 사람들은 많이 기계학습, 좀더 상위 레벨인 ML을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오늘 배울 것은 기계학습을 어떻게 로봇에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죠. 어떻게 하면 이 로봇에 지능을 부여할 것인가? 여지껏 많은 방법은 사람이 직접 프로그램을 작성했죠. 그래갖고 로봇 머리에다가 다운로드 시켰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이 로봇이 대처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상세하게 지시를 해야 돼요. 근데 사람은 정말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할 수가 참 힘들어요. 또 다른 방법은 로봇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어떻게 시키느냐? 마치 저희가 우리들이 교실에서 선생님한테 훈련받듯이 똑같이 훈련시켜요. 만약에 이 로봇이 하는 일이 길 따라가는 일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얘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이런 길을 보면은 똑바로 가라. 약간 틀려요. 이런 길 봐도 똑바로 가라. 약간 틀려요. 좀 좁아졌어요. 똑바로 가라. 똑바로 갈수 있는 걸 많이 보여줘요. 굉장히 많이요. 또 이런 길을 보면은 오른쪽으로 가라. 이런 길을 보더라도 오른쪽으로 가라. 약간씩 틀리잖아요. 오른쪽 가라. 이런 걸 많이 보여줘요. 계속 보여줘요. 또 이런 길을 보면은 왼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많이 보여줘요. 시험도 봐요. 이런 길을 봤을 때 얘가 잘 대답하나 못하나 시험도 봐요. 시험 봐갖고 틀리면은 아유, 선생님은 어떻게든지 이 로봇이 그동안 배웠던 거를 잘못 배웠잖아요. 만약에 틀리게 말하면은 고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고 정답이 있어요. 이렇게 훈련하는 방법을 슈퍼바이스드 러닝,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훈련을 마친 뒤에 이런 것을 물어봐요. 너 이런 길 보면은 어디로 갈래? 그러면 훈련 잘 봤으면 왼쪽 대답을 할 거예요. 굴곡이 있는 선은 한 번도 이제 훈련할 때 보여주지 않았는데, 만약에 잘 훈련되었으면은 추론을 잘해요. 아, 처음 보는 길인데도, 어? 나 알아. 왼쪽. 이게 기계학습의 개념이에요. 기계학습은 예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기술을 통해서 실생활에 굉장히 많이 응용되고 있죠. 예를 들면, 유방암 검사요. 이것은 제 학생이 경기대회에 참석했던 문제예요. 검사했을 때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면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 경기대회는 100개의 정상적인 유방암 그 사진을 줘요. 그러면 이거를 모델을 만들어 갖고 훈련시켜요. 이거는 유방암 2기예요. 역시 100개의 샘플 이미지를 줬어요. 이거는 유방암 3기, 카르시노마 인시투. 위험하죠? 이건 유방암 제4기. 이건 참 위험한 상태에 있어요. 4개의 클래스 그 샘플 데이터들을 사람 두뇌를 이용한 모델에 계속 훈련시켰어요. 그다음에 경기대회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런 거를 줘요. 그래갖고 잘 검진하나 못하나. 이게 경기대회예요. 이게 뭐 같아요? 모르죠. 저희는 이런 교육 받아본 적 없잖아요. 이게 유방암 1, 2기인지, 2기인지, 3기인지, 4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걸 봐도 저희는 의미를 모르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계학습을 통했더니, 오, 97%의 정확도를 보였어요. 아, 97,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97.5%.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의학 박사들도 95%의 정확도로. 그러니까 이 기계 학습한 것이 더 정확했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수학 모델, 사람의 두뇌 모델을 사용하는 모델을 훈련시키는가? 이제 이 분야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의 전문적인 분야니까 그냥 제가 개념만 설명할게요. 고양이를 보여줬어요. 근데 고양이라고 답했어요. 그러면 현재 있는 모델이 잘한 거예요. 고양이를 또 보여줬어요. 고양 답했어요. 고양이 보여줬어요. 고양이 답했어요. 그런데 개를 보여줬는데 고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벌줘요. 벌줘요. 야단쳐요. 이 바보 같은 로봇아, 이건 개지 고양이 아니야. 이벌 주는 것이 이 수학적인 모델의
파라미터들을 변경하는 거고, 이것은 수학에서의 최적화 문제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훈련된 두뇌를 로봇이 이용할 수 있나? 첫 번째 방법은 훈련된 두뇌를 로봇 머리로 다운로드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할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훈련된 두뇌를 클라우드에 놔두고 구글 티처블 머신을 사용하면은 자동적으로 훈련된 두뇌는 존재를 해요. 그러면은 이 로봇이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해갖고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코딩을 할줄 알아야 돼요. 이 훈련된 두뇌를 부를 줄 아는 거. 그리고 불러온 다음에 그 두뇌가 결정한 데에 따라서 동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할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관심 있으시면 로봇 페스트도 참석해 보시고, 그리고 관심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이것이 오늘의 강의 개요죠.